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는 시장도 있는데요. 바로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2008년 이후 최저점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값이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새로운 투자처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금값의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1년 내 추이인데요. 계속해서 저점을 더욱더 낮춰왔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1,100달러 선다웨이 하면서 8년 내 최저치를 보여줬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 가격이 온스당 1,10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지난주 주간 상승률만 보더라도 2개월 내 최고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금값이 내려왔던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고 이후에 반등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금을 매수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매력을 보고 매수합니다.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매수를 하고 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같은 매력이 되게 둔화된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값의 상승률에 도와주지를 못했고요. 또한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최근에 경제 상승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위기보다는 더욱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에 대한 안전자산 매력도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금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을 많이 사들이는 중국과 인도의 매수세도 크게 둔화가 됐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는 금을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성장률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금값도 내리면서 앞으로 금값의 추가적인 하락을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금 매수도 줄어들어서 금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011년 온스당 2,000달러 선까지 오름세를 확대하고 나서 꾸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 4년 만에 거의 절반 가격까지 내렸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바로 달러와의 강세 둔화를 꼽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그간의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불리고 있는 달러화 같은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요. 때문에 달러화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안전자산인 금에게는 매수세가 몰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달러화의 강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달러 말고 다른 안전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금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값이 오른 이후로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연이어서 절하시킨 바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충격에 시장의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각국 통화도 큰 폭으로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 가격, 그러니까 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세력들이 더욱더 늘어났고요. 시장 위기에 방어하기 위한 금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발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금에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확대됐다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HSBC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금 가격이 다시 온스당 1,200달러 선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10% 안쪽의 상승을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 가격이 시장 분위기의 개선에 따라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값의 상승을 제한했었던 달러화 흐름도 금리 인상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 가격이 여전히 저점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은행도 금 보유고를 늘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꾸준한 금값의 상승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전망이 맞지는 않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상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장 트렌드의 변화는 급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보자라는 조언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을 물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 선물 ETF와 같은 상품들도 있고요. 금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중들을 점차 더 확대해 나가면서 연말에는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인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에 한 번쯤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읽는 남자는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